인터뷰하러 날아오냐? 성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바로바로 SG 워너비에서 첫 솔로로 찾아와 주신 김용준 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뮤직뱅크에 찾아와 주셨어요. 기다렸을 팬들 그리고 반가운 예감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음악방송은 거의 한 7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반갑고요. 이쁘지나 말지라는 솔로곡으로 돌아온 김용준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첫 솔로곡 이쁘지나 말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쁘지나 말지는요 제 첫 솔로곡이자 그리고 저와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하셨던 작곡가 조영수님과 그리고 작사가 강은경님께서 작업을 함께 해주셨고요. 네. 굉장히 밝은 멜로디 안에 또 굉장히 슬픈 짝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너란 사람 뭐야? 나의 마음에 대체 뭐란 거야? 네, 너무너무 감미롭네요. 또 SG 워너비가 명곡이 정말 많은데요. 선배님 마음속 SG 워너비 노래 베스트 3가 궁금합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고르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골라보자면 네. 내 사람 그리고 라라라 그리고 살다가 요 순서대로 뽑고 싶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1위 곡도 한 소절 짧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네. 너무 좋네요. 그렇다면 빨리 보고 싶은 이쁘지나 말지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뱀뱀씨가 스페셜하게 준비한 라이드 오 타이 그리고 슬로우모 무대까지 만나볼게요. 뮤직 큐! 큐.